네,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예능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. 아, 네. 저희는 지금 잠깐 봤는데도 아, 워낙에 눈물이. 네.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었어요. 정말 예,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. 이른바 착한 예능의 시작은 일밤에 이경규가 간다가 네. 이제 시발이었는데 에, 아까 그 1호 그 장애인 부부 정확하게 지켜서 냉장고의 주인공이 된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회를 거듭해 가면서 유턴 지역에서 정말 보통 중간에 돌잖아요. 끝까지 크게 도는 그런 사람도 찾고 네. 혹은 네 대가 동시에 정지선에 서는 네. 난이도를 조금씩 예, 이렇게 높여가는 예, 그러면서 그 주인공들에게 냉장고를 주고 다 같이 화이팅을 외쳤던 그때가 지금까지도 눈에 서운합니다. 아, 그리고 아까 눈을 떠요였나요? 네, 맞아요. 눈 뜨시는데 뜨자마자 첫 말이 아들한테 우리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, 너무 눈물이 났어요. 착한 예능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왜 칭찬합시다. 맞아. 릴레이로 맞아. 칭찬을 받고 누구 한 명을 또 지목해서 찾아가서 네. 또 지목하고 지목하고 이래서 저한테는 언제 오냐. 근데 아마 못 끝났어요. 세롬 씨가 더 오래 살면 어떨까요? 예. 더 많이 오래 살면. 굉장히 아니면 칭찬할 일을 좀. 예. 자 다음 순서 해피타임 명작극장 시간입니다.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은 믿나요?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드라마 기적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